가격이 깡패죠, 뭐.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스마트워치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샤오미 스마트워치라고 불리우는 헤이루 솔라 스마트워치. 밝고 명랑한 우리 사회를 이룩합시다. 이 제품이고요. 일단 뭐 가성비에 맞게 아주 저렴한 형태로 나와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계를 거의 차지 않으세요. 그래서 별로 그 시계를 많이 활용하진 않으시는데, 최근에 뭐 이제 그 만복이라든지 워킹 뭐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서 핸드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가끔 이제 뭐 일 있으셔서 나가시거나 혹은 운동하시거나 이럴 때만 시계를 잠깐 사용하시길래 요걸 한번 사드리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와디즈를 통해서 런칭 행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뭐 글로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가격대는 4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인데, 첫 번째로 이걸 선택한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충전입니다. 얘는 30일 정도 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에는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기존에 이제 그 샤오미에서 나온 스마트워치들이 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아주 훌륭했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글씨가 너무 작다는 거였어요. 시계를 보기에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편했는데, 요 모델은 고거에 비해서는 조금 커 보여서 글씨가,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떨까 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제 뭐 제품에 있어서는 샤오미도 상당히 훌륭한, 뭐 샤오미라고 해봐야 샤오미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제품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중국에서도 충분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꽤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게 되네요. 아하, 시계가 딱 있고요. 시계 사이즈는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저렴한 거래지만 스티커가 너무 싼티가 나네요. 보통 이런 보호용 스티커는 투명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냥 일반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 정도고, 아, 시계줄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해요. 이게 좀 갈아 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22mm 짜리네요. 근데 조금 약해 보입니다, 결합된 형태나. 그리고 뒷면에 결합되어 있는 건 나사로 결합되어 있어서 조금 시계의 퀄러티라기보다는 그냥 전자제품의 퀄러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세히.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은 얘만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요 밑에 단자에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리고 와디즈에서 진행했더니 사은품으로 보호용 필름을 줬어요. 필름 두 장을 줬는데 요것도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그럼 켜볼까요? 어떻게 키지? 짜잔, 한번 볼까요? 차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하기, 터치스크린, 뭐 이런 것들, 충전을 맞춰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네요. 아하, 앱을 다운받게 돼 있고요. 워치를 추가하기. 아, 이걸 일단 핸드폰을 연결해야만 볼 수 있나 보네요. 그러면 뭐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보죠. 헤이루 핏을 다운받게 돼 있네요.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이거 로그인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쓸 거라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한국을 설정하고요. KKK. 오, 씨. K 없어요. 그럼 사우스 코리아로 돼 있을까요? SOU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네요. 전화번호는 등록이 안돼 있네요. 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하게 돼 있네요. 이거를 다 세팅을 해서 보면 하루 걷기 목표 이렇게 해서 완성.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기기 선택, 카메라의 조건. 짜잔. 일단 시계가 나왔습니다. 예, 시계가 나왔는데요. 시계 글씨는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바로 이게 잠자기 모드로 넘어가는데 표면 터치로는 안 되고 일단 이걸 눌러야 되고 아 이렇게 되는군요. 상태, 심박, 그리고 운동, 날씨, 오 수면 그러네요. 알람, 음악 설정, 음악도 플레이가 되네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스톱워치 설정, 워치 페이스, 워치 페이스도 몇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네요. 아, 요거 조금 낯이 익는데요. 요 구글에서 나오는 거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룰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태나 심박, 운동, 날씨, 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화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 형태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반응 속도나 이런 거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약간의 딜레이 현상이 있긴 하는데 뭐 쓰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뭐 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용도의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뭐이 정도면 훌륭한 퀄리티를 나타내는 것 같네요. 심박도 있고 시계도 모양이 나쁘지 않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시계는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왔던 퀄러티보다는 뭐 완벽하게 동일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거 금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꽤 단단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시계줄이 조금 약해 보인다는 거, 결합된 형태나 이런 거. 시계줄은 아마 이거 뭐 다른 걸 하나 구매하든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뒷면에 요그 센서 있는 부분에 유리가 조금 얇아 보여요.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얇아서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나 앞면은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계도 사이즈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만복이 있고 뭐 칼로리 태운 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볼 때는 버튼을 눌러야만 보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잠자기 모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가격이 깡패죠, 뭐. 4만 원 이하의 이 정도 이하의 스마트워치 거의 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시계줄인데 시계줄은 요즘 뭐 22mm짜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시계줄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저렴하게 그냥 뭐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구글이랑 이런 것도 연동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하실 거는 시계줄이 조금 약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시계줄이 빠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조금 약해 보이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걸 떠나고 나머지 것들은 뭐 구글이 그냥 지원하는 안드로이드니까 예, 괜찮아 보입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워치 저렴한 스마트워치 헤이루 요게 모델명이 뭐가 있었는데요. 모델명이 새로 나온 거 LS05-1번입니다. LS05-1번 글씨가 크고 사이즈가 커서 선택한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